얹혀 살게 됐으니 할 일은 하겠는데요. 나 좀 가서 혼장값 하라고 들복지만 말아주세요. 직원분들이랑 친해지라고 하셔도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취미는 없어서요. 사회인으로서야 결격 사유겠지만 전장에선 해 뜰 때 안면 트고 해질 때 작별 인사했거든요. 네네, 간다고요. 싸움은 진짜 지긋지긋하다고. 반드시 살아남는 거야. 적당히만 하자. 촥! 헛! 헛! 네. 으이! 대기랑은 안 맞겠어. 으이, 진짜! 떨어져! 움직이네, 저 양반! 저리 좀 가요! 나 좀 내버려둬! 이러다 다 죽는다고! 어떻게 한 번을 제대로 못 쏴? 스물대를 찾아야 돼! 왜 맨날 나만 남는 건데? 아이고, 목숨만 살려줍쇼! 사장님이 노느라 밀어놨던 일을 왜 저더러 같이 해달래요? 그렇게 우는 척 연기해봤자 귀찮기만 하거든요? 알겠어요. 하면 될 것 아닙니까? 하면...